안녕하세요. 내 손의 피규어 뉴리 아빠입니다. 두 번째 언박싱 리뷰인데요. 조이토이 3.75인치 10cm 크기의 중국 액션 피규어입니다. 큰 박스 안에는 액션 피규어 3개 세트가 들어있었는데요. 박스를 제거하면 아크릴 박스가 들어있고 아크릴 박스 상단은 액션 피규어들을 세워놓을 수 있는 발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. 관절과 그 밖의 구성품은 어떤지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제일 먼저 딱 만지는 순간 나 이전에 리뷰했었던 조이토이 시티폴리스 버전들보다는 페인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끈적거림은 없고요. 생김새 같은 경우도 아주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자, 목 이렇게 굽히고요.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거는 지금 딱 보는 순간 목이 상당히 길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이 어깨, 좁은 어깨하고 헤드, 그리고 배낭, 소총 이렇게 네 가지의 구성품이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소총은 이런 디테일도 굉장히 좋네요. 근데 자칫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떨어질 때 구멍이 되어있는데 들어가지 않네요. 이 정도? 그런 느낌이 훈련이 강할 것 같습니다. 조이토이 시티폴리스와는 다르게 손가락이 잘 떨어져 있고요. 배낭은 저기에 본드 자국이 이렇게 있는데요. 자칫 떨어질까봐 조심스럽게 만지게 됩니다. 이렇게 팔을 탈거해서 자, 헤드는 이렇게 두 가지로 하이바를 꼈을 때와 벗었을 때 느낌으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. 두 번째. 친구들은 이미 다 착용을 한 상태여서 굉장히 좋습니다. 페인팅 느낌은 끈적임이 있습니다. 시티폴리스가 뭐 90 정도의 끈적임이었다면 20 정도의 끈적임이 있고요.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배낭을 매도록 하겠습니다. 끼워두면 이 친구는 소총이 손잡이가 또 있습니다. 소총의 모양새도 조금씩 다릅니다. 그래서 그리고 가슴에 중국 오성기가 눈에 띕니다. 그래서 이 어깨 여분, 관절 여분들이 들어있네요. 맹하게 생겨있는 피규어이고요. 눈도 나름 페인팅은 잘 되어 있는데 약간의 사시 느낌이 듭니다. 하이바는 고정입니다. 이 피규어의 가장 큰 단점은 스나이퍼 총인 것 같습니다. 거치대가 탈 부착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. 제일 아쉬운 점, 단점은 액션 피규어의 관절은 좋지만 스나이퍼 총이 크다 보니까 견착이 되지 않고 조준 사격의 자세가 연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그렇고요. 헤드를 먼저 한번 바꿔볼게요. 두 번을 전 하나는 거꾸로 뒤로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목에 기부스한 것처럼 안 되네요. 자, 다시 앞으로. 자, 이렇게 해서 목 관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움직임이 매우 좋고요. 팔 관절 같은 경우도 네, 이렇게 360도 들어갑니다. 꺾임도 굉장히 많이
꺾여지고요. 팔꿈치 같은 경우도 90도 이상 더 많이 꺾이게 됩니다. 손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아마도 소총으로 조준하고 받칠 수 있도록. 가슴 같은 경우는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. 허리도 360도 다 들어갑니다. 자, 다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, 뒤로 상당히 많이 움직이게 되고요. 옆으로도 움직이게 됩니다. 이렇게 보면 발가락도 접히는 효과로 거의 6인치와 같은 관절 느낌의 발 모양입니다. 자, 해서 관절은 역시 매우 좋고요. 팬팅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. 디테일도 굉장히 좋고 이런 탄약집이라든지 클립, 배낭 그리고 배낭 끝에 여분의 무기를 장착할 수 있도록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겠네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